예, 감사합니다.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또 많은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, 시민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저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왔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제기하는 문제제기를, 저의 비전을 저는 좀 무겁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순하게 우리가 무조건 정권교체 하겠다 그러면 제가 안 보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새롭게 구성해야 될 차기 정부와 그 정부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신다면 제 이야기가 들리실 겁니다. 그래서 그동안 차차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저를 격려해 준 의미로 쓰셨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당신도 이번 주자로서 내가 검토 대상에 놔줄게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왜 안희정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인으로서 정당 정치의 이 역사에서 이처럼 헌신하고 훈련받아온 정치인 많지 않습니다. 뭔가 좋은 자리 잘 누리시다가도 공천 한번 떨어지면 탈당을 다 먹듯이 하는 역사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당을 위해서 제 나름껏 희생하고 헌신해왔습니다.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역사에서 저는 정당 정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오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. 또한 저는 지방정부 7년을 통해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가장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지방의회를 상대로 공약 이행률 전국 1위, 도지사 도민으로부터의 시도지사의 도민으로부터의 도정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미 한번 예비고사 끝난 거 아닙니까? 저는 사실 그냥 제 주관적인 어떤 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온 제 나름의 평생의 제 인생의 시간을 담보로 지방정부 7년의 그 경험을 담보로 실적 자료를 내밀고 지금 국민 여러분들한테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. 민주주의의 미래를 볼 때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볼 때 저는 준비되어 있는 후보로서 당당히 우리 주권자 여러분께 저 안희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